혹시 기분이 어떠셨는지. 저희들은 한 200만이 넘었으면 좋겠다. 정말요? 아, 맞군요. 하는 마음으로 했었어요. 200만이 딱 되고 나서 200만 파티를 할 때 300만이 벌써 됐고. 엄청 빠른 속도였어요. 매일매일 일어나서 오늘은 몇 만이다 이렇게 검색도. 그럼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정말로. 그거 영화진흥위원회 온라인 그 전산망에 들어가면 네. 그거 체크하고 너무 재밌어. 어, 나중에 눈이 너무 아파갖고 막 잘 안 보이고 앞이 핸드폰만 보니까 이 초점거리가 안 맞춰지는 거야. 영화관에 가서 또 직접 보신 적이 있으세요? 20번 봤던가. 이제 대중분들이 우와. 좋아한다고 이제 느끼니까 나도 그 반응을 보고 싶으니까 슬쩍 따라 나가서 무슨 얘기 하시나 이렇게 하면 아 뭐 장첸 뭐 아 무서웠다 막 이렇게 장첸 무서웠다 그 얘기 또 좋다는 너무, 얘기죠. 아, 그렇죠. 너무 행복하죠. 얼굴이 너무 좋아지신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막 때려도 아 괜찮아요. 만나면 그냥 내 누군지 아니 그게 인사입니다. 아, 그게. 네. 어. 개성 씨는 어떻게 반응하세요? 죽고 싶니? 생애 처음 악역에 도전해 소름 돋는 살인마 연기를 보여준 윤계상 씨. 액션! 특히 몸을 사리지 않는 액션 연기가 화제였는데요. 혼자서 여러 명을 상대했던 이 고난도 액션 장면. 원테이크 방식으로 무려 10시간의 촬영 끝에 완성됐다고 하죠. 촬영 후 모니터를 할 때도 살아있는 장첸 눈빛. 무서운데요? 숨죽이고 지켜보던 스태프들의 박수 갈채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지금의 윤계상 씨를 만든 특별한 은인이 있다는데요. 취도 가겠습니다. 진선규 씨. 바로 이분 진선규 씨입니다. 좋아. 저는 로드 넘버원이라고 MBC에서 했던 드라마를 같이 하면서 그분이 너무 연기를 잘해서 제가 레슨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요청해서 저 좀 가르쳐 달라고. 스승과 제자의 그런 것도 있었고. 장첸과 위성락으로 다시 만나 7년 만에 호흡을 맞춘 두 사람. 촬영 내내 돈독한 우정을 자랑했는데요. 눈물 없이 볼 수 없었던 화제의 수상 소감에서도 빠지지 않았던 이름. 그런 인연이 있었구나. 같이 동고동락했던 대장 장첸 윤계상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송규 형이 딱 타는 순간 와, 뭐 너무너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은 느낌. 네, 그때 이제 진심으로 기뻐 눈물을 흘리셨다고. 네. 시상식장에서 그렇게 소감을 말. 근데 그거가 너무 이게 어떻게 막 눈물이 그걸 녹화해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